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예, 길드몬과 함께 할 수 있는 도륙연회가 지금 열려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섯 칸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게 용 보스가 죽으면은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자리를 이동해서 자동 전투를 했다가,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랜덤이라서요. 자, 이때 체력을 다 됐을 때 약간 껐다가 터지면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이게 다 랜덤이라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34칸을 깎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자, 입출을 보면은 초급 경험치밖에 못 먹었네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꽤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급 경험의 스크롤이라든지, 예, 500 다이아, 네,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리고 고급 경험의 스크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도 먹질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많이 못해가지고 현재 100레벨을 넘었어야 되는데 환으로 진급하느라고 지금 90레벨로 떨어졌습니다. 99레벨에서 제가 이환을 올렸더니 이 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승직이라고 있어요. 이 승직이 보면은 이 승직 보상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보유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에너지를 교환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해서 레벨을 하는데, 승직 에너지 획득 보면은 현재 레벨에서 레벨이 떨어지죠. 네, 승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100레벨을 넘었어야 되는데 승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승직이 딱히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6환이면은 더 좋은 장비를 찰 수가 있는데, 장비 보면 2환 4환 이렇잖아요. 이 위에 있는 5환 6환 이런 장비를 먹기 위해서는 보스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보스를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140레벨. 그래서 저는 이제 길드 쪽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길드들 들어가면 창고에 아이템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예,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좋은 게 올라오면 그때그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12만 포인트인데요. 대량 기부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길드 포인트.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때그때 해서 아이템을 장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냥을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장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제 레벨 또래 있는 뭐 96레벨, 100레벨 때에는 140은 못 잡고 120 잡는 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이제 길드원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획득을 하거나, 예, 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창고에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네,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환을 올리시게 되면은 계속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환과 이걸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8번 남았으니까 요거 잡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길드원 분들 중에 뭐 8환, 9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레벨은 낮은데 다 그런 분들은 레벨을 전부 깎아가지고 이렇게 환으로 올려서 좀 더 좋은 장비를 착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저는 처음엔 레벨은 레벨대로 환은 환대로 오른 줄 알았더니 환 올리는데 레벨이 떨어져가지고요. 보면은 생각보다 레벨이 고수 같은데 왜 레벨이 낮지 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딱 그런 식으로 환으로 바꾸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때 긴장해야 되죠. 이때 잠시 껐다가 딱 참은 이때, 예, 이때부터 잘못 갔다. 길을 이번엔 좀 제가 잘못 갔네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도 그대로 켜놓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별로 좋지 못했네요. 자, 입출을 좀 보게 되면은 초급 경험 그래도 고급 경험의 스크롤 하나는 획득했네요. 네, 이번에는 좀 획득한 게 골드라든지 부족 조각은 위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때린 걸로 먹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먹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먹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거는 100개를 먹어봤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위에서 보이는 상단에 보스가 주는 500 다이아 이런 것들이 이제 축하할 일이고요. 가방 쪽에 가서 방금 획득했던 거를 전체 사용을 하면은, 예, 아마 레벨업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요. 보면은 레벨업이 안 됐네. 99.35%네요. 지금 제가 버프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프가 경험치 물약 5배, 상위 경험치 400%를 해가지고 지금 레벨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레벨이 90
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96, 97까지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7분인데 7분 동안 140레벨 울라이리 분신을 잡고 있는데요. 얘를 또 잡고 나면은 150, 뭐 이런 식으로 애가 레벨이 높아져서 그 다음은 때려봤자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만들어 놓은 게 이유가 뭐라고 하면 제가 때린 만큼 데미지 보상도 이런 식으로 네 개인 던전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부족 조각 같은 걸 획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연회다 보니까 얘가 잡은 아이템들을 떨어진 걸 유저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네. 이게 보세요. 여기 대장군님께서 얘기하시게 별하트 별님께서 대장군이랑 직책이죠. 8분 안에 잡아지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죠. 이게 8분 안에 얘를 잡지 못하면은 사실 네, 이렇게 데미지 보상만 먹고요. 데미지 보상도 이제 수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강하신 분들은 데미지 보상도 많이 없고요. 운으로 이제 떨어진 아이템들 획득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6분 19초 남았는데 20 정도 체력을 더 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길드원들끼리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길드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길드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여신 길드라든지 다크에덴은 이건 망했네요. 한 명밖에 없고 백풍회라든지 신세계도 망했고요. 여기 인원 있는 전투 길드, 나머지 길드들은 활동이 거의 없죠. 네, 이런 길드들은 사실 이런 도룡 연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신 길드라든지 저희 흑풍회, 백풍회도 하려나? 전투 뭐 이런 길드에 계신 분들만 이게 아마 좀 도룡 연회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런 시스템들 자체가 잘 만들었지만은 이게 게임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랭킹 같은 경우는 지금 볼 수 없나? 사실 저희 길드에 계신 분들이 상위 랭커분들이 많습니다. 길드원들 보면은 칸초 마렴네님 지금 109레벨 10환 와 10환 12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레벨이 실제로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으로 바꾸면서 떨어진 걸 거고요. 120레벨 분이 계셨는데 지금 만렙 분이 계셨군요. 고리님 예. 고리님 10환인데 와 120레벨입니다. 정보만 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정보 보기 네 7환짜리 4환짜리 예, 이런 분들도 7환 4환짜리 이런 걸 끼고 있잖아요. 해당 능력에 대한 그 아이템을 그만큼 획득하기 힘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 남았고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요 수령했습니다. 다음 몬스터는 좀 잡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정도 남았고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이템이 미리 이제 다 그게 정지가 되면은 네, 자 아래쪽을 먹게 되는데요. 자 위쪽을 살짝 먹도록 짱님 오셨네요. 자 자동전도 껐다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못 먹었다. 아 이번에도 좀 별로 많이 못 먹은 것 같은데요. 자 입출 쪽을 보면은 예 이번에도 못 먹었네요. 하나 초급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운이고요. 지금 현재는 150레벨이 됐는데 3분 정도밖에 못 남았기 때문에 데미지 보상도 먹기 힘들고 아무래도 이런 그 얘를 잡기 힘든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요건 더 이상 이제 사냥을 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냥터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종료할 때까지 이제 3분 남은 동안 계속 플레이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이게 이 게임이 재밌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같은 길드원들 좋은 길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6환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벌써 한 105레벨 이상은 찍었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여기 관심을 가지고 다크에덴 블러드워를 플레이를 하시면은
또 나름대로 이 게임의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겉핥기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재미를 못 찾는 것은 어떤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A게임 TV였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도룡연애로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도 준비하고 또 다크헤덴 블러드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